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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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자르는 머리는 A커트예요. A커트. ABC 뭐라 그랬어요? ABC?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죠. A는 그냥 라인 커트예요. 라인 커트. 오늘 라인 커트인데 이 라인 커트부터 해서 뭐 A, AB, AC, BA, BC, ABC, BAC, CBA, CA, C, B 그리고 12 뭐 이런 식으로 커트가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콤비네이션 테크닉까지. 그럼 이 12개를 저희는 다 자를 수 있어요. 이 교육이 끝나면. 왜? 지식적인 개념을 알고 있고 테크닉적인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커트인지 알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슈는 공부할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식적인 개념들이 좀 많아요. 지식적인 개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크닉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이거 왜 이런 커트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섹션이 뭐고 디렉션이 뭐고 엘리베이션이 뭐고 쉐입이 뭐기 때문에 섹션은 뭘 써야 되고 이게 그라듀에이션이 뭐기 때문에 그라듀에이션을 어떤 오버 디렉션을 써야 되고 이런 게 다 이제는 머릿속에 보이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진이 공부만 했던 우리 유진이부터 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발표 주제 보죠. 자, 1분 발표입니다. 간단하게 트라이앵글의 쉐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트라이앵글 쉐입 설명해드릴 건데 일단 트라이앵글은 앞이 길고 뒤가 짧아서 무게감이 앞쪽에 쌓여요. 그 다음에 보통 뒤에서 가이드라인을 시작해서 옆에 사이드 부분의 머리를 뒤로 당겨서 커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트라이앵글 쉐입의 커트 스타일은 보브컷이 있고 얼굴을 길어 보이게 하고 슬림 효과를 주는 커트고, 고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신데 단아한 느낌의 스타일이시면은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의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막 고객님이 스타일리시한 느낌이시면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커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 이제 쉐입의 방향성 설명할 때 무게감이 앞쪽에 쌓인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무게감이 앞쪽으로 쌓인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앞으로 흐르는 커트다. 앞이 길고 뒤가 짧기 때문에 커트의 방향성에 의해서 방향성이 앞으로 흐르는 머리다 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무게감은 그라듀에이션 테크닉을 표현할 때 보통 좀 많이 쓰거든요. 특정 구간에 무게감이 쌓였다, 이거는 두상의 어떠한 포인트의 무게감이 형성됐을 때 얘기고,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을 설명할 때는 방향성이 앞쪽으로 흐른다 라고 설명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수현이. 저는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레이어 커트 자체가 이제 끝부분의 무게감을 제거해서 볼륨감을 좀 줄여주는 커트고, 이제 뭐 원랭스이신 고인들, 좀 무거우신 분들이 조금 자주 하시는, 네, 가볍게 하려고 자주 하시는 커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이어 중에서는 이제 플랫 레이어랑 컨벡스 레이어, 그리고 컨케이브 레이어가 있는데, 플랫 레이어는 이제 두상 중간 부분에 무게감이 가장 많이 없어진다라고, 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골고, 이제 컨벡스 레이어는 전체적인 두상이 이제 골고루 무게감을 없애준다. 컨케이브 레이어는 조금 극단적인, 네, 그 레이어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자, 잘 설명해줬고요. 심플하게 잘 설명했는데, 그냥 저는 이 정도 느낌도 좋아요. 레이어, 무게감을, 끝부분의 무게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틀렸어. 끝부분이 아니라 모발의 무게감을 제거해서 볼륨감을 줄여주는 커트, 이게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무브먼트가 많이 생기는 커트. 플랫 레이어, 지면에서 첫째 축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에 중간 부분의 볼륨감이 많이 제거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컨벡스 레이어, 두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골고루 볼륨감이 제거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컨케이브 레이어, 지면에서 아랫부분을 가장 높이 들어서 잘랐기 때문에 길이감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레이어 맞아요. 현정 형이 스퀘어,
저는 오늘 스퀘어 쉐입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스퀘어 쉐입은 두상의 둥근 형태를 코너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디자인된 형태고요. 이거는 두상의 결점을 보완할 때 많이 사용되는 쉐입이고, 사이드와 백의 기장이 동일하게 떨어지는 커트라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태슬 컷을 의미하고, 이제 모든 길이가 가이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수정할 때 용이하고, 이제 어디서 시작하던 무관한 쉐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고마워요. 자, 맞아요. 잘 설명했어요. 잘 설명했고 정확하게 다 설명했어요.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섹션. 섹션은 뭘 쓴다? 주로? 고마워요. 고생하셨어요. 자, 라운드 쉐입. 저는 라운드 쉐입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 라운드 쉐입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흐르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얼굴 쪽에 무게감을 덜어주는 쉐입입니다. 그래서 얼굴 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끝났어요? 너무 잘했어요, 앤드. 고마워요. 자, 라운드 쉐입도 부연 설명 하나 하자면 뭐가 있을까? 섹션. 후대각. 후대각 따위거나 많이 쓰겠죠. 뒤로 흐르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쉬워요. 그리고 라운드 쉐입의 부연 설명을 하나 하자면, 특징적인 부분, 아까 잘 설명했던 게 뒤쪽으로 흐르는 거다 라고 설명했는데, 요거는 좀 잘못됐어요. 이 그림 자체는 라운드 쉐입이 되려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타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안으로. 그래야 앞쪽이 짧아지겠죠. 뒤가 길고 앞이 짧으니까,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면 돼. 이렇게. 그럼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니까 떨어졌을 때 당연히 라운드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라듀에이션 발표를 얻게 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했던 무거운 느낌의 코트시 사용이 되는데, 특징에는 부피감, 볼륨감, 정적인 느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테크닉을 보시면 익스터널, 인터널 두 가지의 테크닉이 사용되는데, 익스터널은 1도에서 45도 각도로 조금 무거운 느낌의 테크닉으로 할 때 사용이 되고, 인터널 테크닉은 45도에서 89도 각도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테크닉으로 사용이 됩니다. 섹션을 보시면 호리존탈, 다이애거널 섹션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 판넬을 보시면 위쪽이 길고 아래쪽이 짧은 판넬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드에이션은 두수릉 형태가 조금 납작하시거나 이쁘지 않으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커트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가 납작하다 아니면 이쁘지 않다 이런 분들한테 사용하면 좋은 커트인 것 같습니다. 익스터널 그래드에이션은 언더존의 무게감이 형성될 때, 낮은 구간의 무게감이 형성될 때, 그리고 인터널 그래드에이션은 주상 윗부분의 볼륨감이 형성될 때. 서현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층이 좀 낮은, 층이 좀 많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언더존, 오버존, 네, 어느 구간, 주상의 위에 혹은 밑에 어느 구간에 볼륨감을 살릴지를 신경 써서 체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라인커트를 복사하게 된 마르시 김입니다. 네. 라인커트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모발이 한 점에서 만나는 커트입니다. 단차가 없고 무거운 느낌이 특징이며, 모발은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섹션에 따라서 스퀘어 쉐입, 라운드 쉐입, 트라이앵글 쉐입으로 구분됩니다. 라인 커트를 자를 때 아이 포지션은 내가 자를 곳과 수평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손, 빗, 눈, 가위 모두 동일선상에 두고 커트합니다. 그리고 이 커트는 디렉션과 엘리베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일에 따라서 텐션을 조절하면서 커트를 해야 하는데요. 이 라인 커트를 고객님에게 적용할 시에 조선과 얼굴형을 잘 파악해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잘 자르는 게 중요하겠죠? 스퀘어나 트라이앵글은 미디움 기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라운드는 롱, 그래서 롱숏. 롱숏에서 좀 주로 슛. 시나 롱에서 주로 사용되고, 트라이앵글은 미디움 숏, 이렇게. 그래서 스퀘어는 미디움에서 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쉐입별로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라인 테크닉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커트에는 라인이 다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지금 딱 봤을 때 라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라인의 비중감이 좀 높은 커트.
남자 머리도 라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자 머리도 당연히 레이어라고 해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발표 내용을 들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다 조금씩은 해갖고 온 것 같아요. 내용 들었을 때 이걸 못 알아들으면 사실상 오늘 수업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고난해질 갈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사순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순의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사순의 책을 보고, 사순의 노트를 정리하면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오늘.